바꿔. 네. 위기 탈출 넘버원. 정답은 바로 인사식 살충제를 뿌리고 환기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모기떼. 따라서 요즘 이맘때면 집집마다 모기를 죽일 수 있는 각종 살충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나 이런 살충제는 벌레를 신속하게 퇴치할 수 있는 반면에 실내에서 사용할 때 충분히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폭발 및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그 자체로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험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지금부터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와 실험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벌레들이 이렇게 많아? 앞서 최 씨의 경우 사고 직전 그의 아내가 베란다 화단에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꽉 닫은 채로 살충제 한 통을 모조리 화단 곳곳에 뿌리고 마트에 갔는데, 이를 알지 못했던 최 씨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밀폐된 베란다 안에 있던 살충제 가스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나 온몸에 중화상을 입었으며, 주부 김 씨는 싱크대 주변에 귀벌레를 잡기 위해 살충제를 잔뜩 뿌린 뒤 이윽고 행주를 삼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가 폭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중화상을 입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신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강 씨는 방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문제의 모기 한 마리가 날아들어 그의 불같은 단잠을 깨운 것이 화근. 강 씨는 모기를 쫓기 위해 창문과 문이 꼭꼭 닫혀있는 밀폐된 방 안에서 살충제를 반복해서 뿌린 뒤 그 상태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라이터를 켜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될 만큼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결국 그는 온몸에 중화상을 입었는데, 이때 이들 모두 문제가 된 것은 밀폐된 공기 중에 남아있던 분사식 살충제의 잔류 가스 때문. 모기를 죽이는 제품은 물론 바퀴벌레 퇴치용 등 모든 분사식 살충제에는 약 성분을 공중에 뿌리기 위해 폭발성이 강한 LP가스 등이 들어있는데 그 양은 무려 부탄가스 캔의 약 70% 정도.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 많은 양을 뿌렸을 때는 가스 폭발과 마찬가지로 폭발 사고 등을 일으키는 것. 그렇다면 분사식 살충제 폭발의 위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넘버원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실험은 창문과 문이 밀폐된 비닐방 안에서 살충제를 뿌리고 외부에서 연결된 원격장치로 비닐방 안에 스파크를 일으켜보는 것으로, 안전한 실험을 위해 현장에는 소화기와 살수차를 배치하고 소방관 두 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험합니다. 자, 실험 시작. 실험맨이 비닐방 안에 분사식 살충제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방 안은 차츰 살충제로 가득 채워지고 어느새 살충제 한 통을 다 뿌린 실험맨. 근데 저희도 보통 저렇게 방문 꼭 닫고 하잖아요. 곧바로 구멍을 밀폐하고 원격장치로 방 안에 스파크를 일으켜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스파크 발생. 스파크가 일어나자 굉음과 함께 폭발하는 비닐방. 느린 그림으로 보면 방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자마자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무시무시한 회영을 뿜으며 활활 타오르는 불길. 이야, 저게 굉장히 위험한. 순식간에 흉물로 변해버린 비닐방. 실제 밀폐된 집안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면 큰 화재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살충제 분사가스는 액화석유가스로서 연소기 등에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입니다. 때문에 살충제를 사용할 때에는 화기를 멀리에서 사용해야 하며,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실내에 남아있는 LP가스가 작은 불씨에도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충제 사용 설명서를 보면 이처럼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키십시오라는 사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살충제를 사용했더라도 충분히 환기를 시키면 폭발 위험성과 화재 발생 가능성은 없는가? 그럼 살충제를 분사한 뒤 얼마간 환기를 시켜야 안전할까요? 실험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닐방 내부에는 가스 농도를 확인할 수 있게 측정기를 설치해 놓습니다. 현재 농도는 0%. 자, 비닐방 안에 살충제 한 통을 분사해 보겠습니다. 살충제를 뿌리기 시작하자 방안의 가스 농도는 30%를 넘어서고 잠시 후 살충제 한 통을 다 뿌리자 방안의 가스 농도는 100%. 이제 구멍을 밀폐한 뒤 살충제로 가득 차 있는 비닐방. 곧이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보겠습니다. 창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시간을 체크합니다. 자, 창문을 통해 가스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1분경과 100%였던 가스 농도가 빠르게 감소해 70에서 50%. 그래서 방 안의 가스가 모두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 7초. 비닐방은 가스 농도 0%로 화재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태. 이처럼 환기를 하면 살충제로 인한 폭발을 쉽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정 내 여러 공간들은 실험의 비닐방보다 더 넓고 반대로 창문은 더 작을 수 있으니 최소 10분 이상 환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올바른 살충제 사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연성 LP가스가 들어있는 분사식 살충제는 잘못 사용했다가 자칫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살충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화기가 없는 환경에서 창문과 문을 닫고 5에서 10초간 나눠 뿌린 뒤 곧바로 창문과 문을 모두 활짝 열어 최소 10분간 환기를 시켜야 안전합니다. 또한 분사식 살충제는 불꽃을 향해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한 분사식 살충제는 따가운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는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하며, 또 정수기, 전자레인지 등 과열된 가전제품 위에서도 열기로 인해 살충제 연기가 폭발할 수 있으니 절대 이런 곳에는 올려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사식 살충제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모기약에도 위험 요소가 있으니 액체형 전기 모기향은 위어있을 경우 액체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전기와 합선되면 화재가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액체형 전기 모기향은 반드시 벽에 퍼센트에 집으로 꽂아 사용하고, 가정집에서 애용하는 전자매트의 경우도 발열판의 온도가 높으니 조심해야 하며, 모기향뿐만 아니라 모든 모기 퇴치 제품은 물론 분사식 살충제를 사용할 때도 무엇보다 환기가 원칙입니다. 살충제 충분히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벌레 잡으려다가 초가 상관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